이영호를 누가 잡습니까? 요즘 잘 나가는 김민철, 이영호 선수와의 경기 전에 테란 3명만에 전부 다 꺾었는데 이영호 선수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잡혔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자신이 준비해온 대로 상대방을 올가내려고 했는데 눈치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도 못했습니다. 약점이 예. 그대로 노출되면서 이영호 선수에게 패배한 지금 현재 스코어는 1-1입니다. 세 번째 세트부터 이제 무게추가 또 기울어지기 시작을 할 텐데 예. 자 허리라인이 얼마나 또 힘을 써주느냐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지수와 박상우와 만났습니다. 아, 이거 재밌겠네요. 예. 예. 야 기대가 되는데 박지수와 네. 최근 경기는 패배는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 기세가 괜찮아요. 테란전에서 패배했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 그 전까지는 분명히 테란전에서도 연속으로 하고 있었던 박지수 선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박지수 선수가 뭐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기세가 좋은 건 맞아요. 아까 뭐 화살표에서도 그렇듯이 박지수 선수의 기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영호 박지수 선수가 지금 이 정도 상황을 끌어왔거든요. 이영호 선수가 승리를 딱 거둔 이 시점에서 박지수가 한 번 더 힘을 내준다면 테란 넘버원 팀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상대 전적에서도 박지수와 박상우를 3-1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는 김민철 선수가 이영호 선수에게 또 패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싸움 허리 싸움이에요. 그렇죠. 진짜 에이스들은 다 각각 1승씩 거둬주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허리 라인에서 얼마나 승수를 챙겨주느냐입니다. 박상우 선수 최근에 3연패를 당하다가 다시 2연승으로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박지수 선수에게 덜미를 잡히면은 안 되는 거죠. 네. 계속 좋은 분위기는 이어가야 됩니다. 자 이적한 이후에 지금 치고 나가는 게 조금 더 박상우 선수인데 자 이제는 적응도 됐고 이제 경기 내에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연승을 이어가는 그런 그림이 바로 박상우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서 확실히 쫙 빼줘야 됩니다. 박상우가 테란만 잡아주면은 옹진수한테 얼마나 쉽게 경기 풀어나가겠습니까? 완전 초인으로 잘해지는 거예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대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경기 서킷 브레이커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1시 캐트롤 대 박지수 선수의 진영입니다. 박지수 선수는 1시고 EMS는 박상우 선수 11시. 자 테란 대 테란전 경기가 서킷 브레이커에서 시작됐어요. 네, 웅진 스타즈의 테란 라인의 약점을 훌륭하게 메워줄 만한 선수로 지금 박상우 선수가 꼽혔는데 예. 사실 홍준호 선수에게 이제 시즌 첫 경기 승리하고 저거전 연패 끊어냈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 3연패를 하면서 분위기가 다운됐다가 최근에는 고석현 선수와 정우영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한번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에이스가 지금 패배를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KT에게 좀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전환시켜줄 수 있는 선수가 박상우 선수입니다. 기존에 저그라인이 항상 강했기 때문에 저그라인 승리보다 좀 약했던 라인, 좀 숙제가 있었던 그런 라인에서 승리를 딱 거두게 되면은 팀의 1세트를 승리하는 것도 있지만은 분위기까지 전환시켜줄 예.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정말 박상우 선수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네. 저희 박상우 선수 하면 가면 지금 요알이 떠오르는데 이번 시즌에 3승 3패 성적 거두고 있어요. 네. 좀 넘어서서 6할까지 네. 승리 좀 기록한다면은 웅진 스타즈 입장에서는 이 테란 라인까지 완벽한 보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한 팀의 에이스였던 이 박상우 선수이기 때문에 웅진 스타즈에서 그저 예, 그런 중간 정도의 선수로 만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가스 먼저 가요. 네. 박지수 선수. 박지수 선수 가스를 선택을 하고요. 준비를 해가지고 왔네요.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거. 네. 굉장히 자신의 공격성과 이런 것을 좀 드러내겠다라는 거. 스타포트 계열 쪽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일단은 투팩보다도 말씀해주신 대로 투스타가 가장 유력하네요. 박지수 선수. 네. 네. 김동건 선수의 싸움에서 자 먼저 확장을 가져가고도 한 번 전에도 패배를 하면서 경기를 내줬거든요. 예, 상대방을 잘 올가매기는 했는데 마무리 타가 약간 좀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긴 운영을 갔을 때 박상훈 선수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해보고요. 자, 이쪽은 그냥 캐스트치 않아 배럭 더블인가요? 배럭 더블. 그러면 박지수 선수가 예, 준비한 날카로운 타이밍에 쓸릴 수 있죠. 찔릴 예. 수 있습니다. 네. 오.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얼마나 또 안정적으로 아이고. 대처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예. 서치 방향도 썩 좋지는 않네요, 박상우 선수. 예. 네. 자, 여기서 지금 오른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갔다가 올라가면 센터 한번 보고 가요. 네. 센터 한번 보고 갑니다.
오, 좋은데요? 예. 네. 바로 위로 올라가면은 첫 번째 정상의 말을 발견하는 거예요. 네. 자, 우선은 내려가서 이 센터 쪽에 뭐 건물이 있나 한번 삥 돌고 좀 가십니다. 최대한 태클을 빨리 타는 박주 선수이기 때문에 머린도 빠르게 생산하진 않은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SB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돌 수 있습니다. 게스트 통해서 일꾼 뺐고요. 네. 잠깐 뺀 거죠. 네. 페이크를 주겠다라는 거죠. 자신이 일단 이미 바라보고 자신이 먼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페이크리 이후에 테크일 텐데 다시 붙였어요. 다시 붙이고요. 네. 페이크죠. 그러니까 자 한번 일꾼을 빼주면서 시선 돌려놓고 다시 계속 채취하고 있는 박지수. 아, 박지수 선수의 서치운이 썩 좋진 않네요. 11시로 바로 봤으면은 박지수 선수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전략의 선택이 상당히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네. 조금 아쉽고요. 그래도 빨리 왔다면은 뭔가 바로 대각선으로 보낼 수 있는 박지수 선수의 이런 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자 우선 위로 올라가고 있고 자 벙커 하나 지으면서 수비 진영 갖춰놓고 있는 박상우 선수입니다. 네. 바로 투스타. 투스타. 자 작전 걸었어요. 자 박지수 선수 전략적인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고 자 박상우 선수는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고 막느냐가 중요하죠. 네. 자 정차면 올라가서 이 벙커 보면 이거 확장 가져가면서 플레이를 하는구나 좀 알고 돌아갑니다. 이쪽은 확실히 확장인 걸 알았고 하나 취소. 취소. 아 지금 원팩 투스타 포트를 올렸다가 지금 정찰한 이후에 하나를 취소를 해버렸어요. 레이스로 승부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박지수 선수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스의 이윤 뭐 팩터리 유닛까지 한번 활용을 해줄 생각을 하고 있네요. 예. 예 여기서 그냥 하나에서만 뭐 에드온 달고 아니면 레이스만 생산해서 견제해 주다가 아주 몰아붙이겠다는 생각을 박지수 선수가 바꿨습니다. 네. 자 아래쪽에 있다가 지금 위로 날 타이밍을 조금 더 빨리 앞당기는 거예요 박지수 선수가. 자 정찰하기 위해서 나갔던 SCB가 지금 들어갔어요. 잡아야 돼요. 아이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 보고요. 의미가 없는데요. 이 박지수 선수가 선가스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투스타 포트 계열을 바라보고 있다가 상대방이 뻥크 건설하고 앞마당을 먹은 것을 보고 아 잠깐 고민하다가 바로 취소를 해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박상우 선수만 유리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앞마당 멀티도 빠르고 예. 그냥 뚫어버리겠다는 생각이 있네요. 실드보드까지 네. 개발해서 박지수 선수가 네, 그냥 확실하게 타이밍을 좀 앞당겼습니다. 예. 박지수 선수의 타이밍이거든요. 타임 어택커 네. 박지수 선수. 조이기로 예. 일단은 정면 라인 뚫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수비 라인이 형성을 하겠다라는 거. 그냥 멀티를 무난하게 따라가게 되면 박상우 선수에게만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건데 예. 일단은 레이스의 시야와 그다음에 베럭스의 시야 그다음에 시즈모드가 일찍 된 것을 이용을 해서 이것저것 대비할 수밖에 없는 박상우 선수의 상태를 한점 돌파로 뚫어버리겠다라는 거. 이 판단이네요. 네. 자, 박지수 선수의 절대 타이밍. 이건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골리앗을 또 뽑아야 되는 게 박상우입니다. 근데 앞에서 시즈모드를 또 조율했기 때문에 예. 박상우 선수가 약간 머리가 아플 수는 있죠. 근데 예. 네, 맞게 되면 이건 완전히 박상우 페이스예요. 이게 지금 탱크 둘러오면 SCB 끌어다가 저 탱크 하나만 잡아버리면 돼요. 네. 박지수 선수가 조이기 라인이 굉장히 까다롭긴 한데 그렇죠. 이렇게 뚫어버리면 탱크만 잡아도 됩니다. 리페어 들어가야 되는 예. 레이스는 죽고요. 또 이렇게 되면 레이스가 죽어요. 레이스 걸려야죠. 네. 죽을 뻔했네요. 이러면 시간을 많이 버는 거예요. 약점이 있어요. SCB 상대방은 SCB를 원 없이 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원택이란 말이에요. 원택이에요. 탱크 센터. 원택이에요. 원택. 빼도 될 것 같은데요. 야 잡아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시간만 박상우 선수가 벌면서 막아주면은 이거는 박지수 선수가 막힌 거예요. 안 된 거죠. 네. 오히려 안 된다. 투스타를 그냥 가는 편이 오히려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차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 투스타를 갔어요. 투스타를 가다가 하나를 취소해버리고 그 다음에 조이기 라인을 형성을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상대방이 거기에 당황을 하면 모를까 네. 지금 앞마당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마당이 없는 상대를 상대로 SCB를 원없이 쓰면서 원팩에서 나온 탱크 하나 잡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좀 쉽게 박지수 선수가 경기를 봤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박상우 선수가 확실히 살아나네요. 네. 네. 입구 조이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뚫렸어요. 네, 정찰까지 됐어요. 예. 이제 완전히 갑니다. 이게 탱크 이걸 다 보여줬습니다. 술을 이제는요. 앞마당 먹기도 힘든 상황이 됐어요. 네. 이게 지금 이제 골리앗도 두 개 있고 지금 클락킹 개발도 안 된 상황이어서 그냥 밀어붙이면 앞마당 네, 이거 그냥 무시하고 가죠. 시즈모드도 필요도 힘들죠. 없습니다. 그냥 앞바다 들어가면 돼요. 그냥 여기까지 봤어요. 모든 걸 다 봤습니다. 막상으로는요. 무한하네요. 저 언덕 위에 있는 탱크는 진짜 포신만 휙휙 돌리고 네. 있고 상대를 안 해주니까 저렇게 되면은 저 일꾼보다 못한 탱크예요. 이거는 일꾼 안 나오면 이건 그냥 들어갑니다. 네, 탱크 두 대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저희 머린 던지면서 다 잡아낼 수가 있죠. 네. 못해도 레이스만 떨고도 그래도 이득이다라는 생각을 네. 할 텐데요. 뭐. 아, 이거 앞마당 타이밍도 늦는데 또 이렇게까지 견제를 받게 되면은 야. 차이는 더욱더 벌어지죠. 앞마당 한번 치서면 박지수 완전히 아무리고요. 아, 진짜 안 풀리는데요, 박지수. 네. 예, 박지수 선수의 선택 자체가 좀
애매했습니다. 예. 예. 저희 돌아서 아래 포격 범위 안 닿는 범위에서 공격하면은 앞마당을 늘쳐줄 수가 있고요. 네. 아, 앞마당 하기 힘들죠. 이렇게 되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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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마당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데미지를 입은 상태에서 먹는 거는 사실 노 데미지 상태 박상우 선수의 상태와 비교를 네. 해봤을 때 SCV 골리앗 위치 때문에 SCV가 줄줄이, 계속 줄줄이. 죽어요. 골리앗 위치 때문에 역김니까 이게 역김 네. 이상이 잡혔어요. 네. 네. 막아도 막은 게 아니고 지금 멀티를 해도 이미 차이는 많이 벌어졌습니다. 아, 골리앗 네. 완승이에요 박상우의. 아, 붙어가지고 일꾼만 제거를 해줘도 네. 또 엄청난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박상우 선수가 스타부터 막 올리고 레이스 뽑아도 되고요. 지지! 경기 끝났습니다. 아, 박지성 형이 정말 안 풀리네요. 예, 스타파트 취소하고 아차 했을 것 같습니다. 앞마당에 상대방이 좀 그러니까 정찰이 두 번째로 약간 멀리 됐고 그리고 이미 데뷔를 한 것 같으니까 아, 스타파트로 가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갈까 하고 아, 취소를 했는데 그게 좀 그 실수가 된 것 같아요, 결국. 예. 저희 박상우 선수는 초반에 확장 가져간 이후에 이 박주 선수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겼어요. 예. 타이밍을 좀 앞당겼는데 연속 강행에서 이런 게 통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예. 썩 매끄럽지 못한 운영을 박주 선수가 보여주네요. 그리고 반면에 뭐 박상우 선수는 뭐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한 대비가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박주 선수의 타이밍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당했어요. 네. 자, 이번 믿었던 테라나인 케이트로스의 이영호와 박주수가 뭐 10승 이상을 해주면서 팀을 이끄는 선봉장이었는데 네. 뭐 오늘 경기는 박주수 선수가 무너졌네요. 한쪽이 김동원 선수와의 운영 싸움에서 패배를 하고 난 이후에 2연패 박지우 선수까지 무너지게 되면 케이트 롤스터는 진짜 이영호 선수 한 선수만 믿고 가야 되는 상황이 네. 되는데 그러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렇죠. 예, 나머지 선수들이 분발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웅진 스타즈는 아주 고민거리였던 테란라인의 부재 이게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박상우가 단비를 내려주면서 3연승입니다. 야, 여기서 또 승리 따내네요. 이러면 문제점이 없어지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이제는요. 네,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그렇죠. 예, 모든 라인을 지금 잘해주고 있거든요. 유명투 선수만 정신 차리면은 예. 웅진은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선수 기복 있는 모습 오늘 네. 최근에 보여주고 있었는데 기복이 없는 선수라 이런 말씀 드리는 예.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이 화살표 끌어올려서 보동 정도까지 맞추면 되는 거네요. 네. 자, 보자마자 멀티구나 하고 취소했는데 이러면서 타이밍을 좀 앞당겼거든요. 근데 타이밍이 빠르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정교해야 되는 건데 박주 선수의 이런 운영이 그리고 전술이 좋지 못했습니다. 자, 이 타이밍을 네. 잡을 준비를 했던 박지우 선수인데 원팩 멀티면은 투스타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제 플레이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상대방의 멀티가 빠르니까 그러니까 배럭 멀티니까 아 좀 그 스타포트를 취소하고 조이기 라인을 형성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게 사실 자신도 원팩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 과감했습니다. 탱크 네. 둘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위치도 너무 지금 앞으로 시즌 모드가 너무 앞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안 때려도 되거든요. 벙커는 충분히 뒤에서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거면 SCV가 더 왔어야죠. 탱크를 고칠 수 있는 그런 SCV가 더 왔었어야 되는데 타이밍은 빨랐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되게 즉흥적으로 한 네. 플레이 같아요. 네,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만 이 박상우 선수도 공격이 좀 완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레이스 한기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벙커가 위에 있으니까 레이스는 네.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본진에서 SCV 잡아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서치는 어차피 배럭스 다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전혀 지금 박지 선수가 맞지 않는 플레이를 했습니다. 엠벨은 왜 진 거예요? 저 원래 이런 공격을 네,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이 공격이 막히다 보니까 역공 찬스를 줬어요. 네, 뭐 줄 수밖에 없고 네. 뒤로 두 갈래인데 언덕 위쪽에 있는 탱크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앞마당에 가서 데미지를 쏟아주는 이런 박상우 선수의 선택 뭐 옳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바로 무시하고 들어가서 이 탱크 무기 잡아먹고 앞마당에 일꾼 씨를 말린 이후에 승리를 잡은 박상우 선수입니다. 예. 따라갈 힘조차 없었어요, 박지수는. 네, 태란전 감이 약간 떨어져 있다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되네요. 예. 박지수 선수가 페이스를 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태란전에서는 자, 이 웅진 테란이 박상우 선수가 이번 경기 승리를 더하면서 이미 2-1로 앞서나온 웅진 사죠. 자, 이 네 번째 경기 KT 롤토의 이 고민을 어떻게 좀 해결하게 될지 잠시 후에 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